안녕하세요, 제프로입니다. 오늘은 6월 며칠이지? 10몇일. 오늘은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채미를 합니다. 지금 한 5시 다 돼가고 있고 한 35통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벌통에서 소비를 다 꺼내고 요 옆에 채밀장으로 일단 먼저 옮긴 후에 좀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소비를 돌립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,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양봉업계의 슈퍼스타죠, 푸흥님이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채밀하는 거 보러 오시기로. 저희랑 다르게 이렇게 빵꾸만 뚫어서 채밀을 하시거든요. 이게 근데 효과가 좋아요? 이게 다 배는 것보다? 이걸로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빵꾸만 내도? 빵꾸만 내도 다 나와요. 꿀이 나와요? 네. 이쪽으로 하면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힘들잖아요. 일이 많잖아요. 일이 많아지죠. 일도 많고 잘 안 밀리고. 그러니까 조금만 막 있으면 이렇게 쳐내면 되는데 채밀 늦어지잖아요. 지금 엄청 늦어지죠. 지금은 이거는 그냥 잡사 길리고 이게 많은 거는 한번 봐야겠다. 나도 균형 맞춰서 넣어야겠다. 효과를 한번 봐야겠다. 거의 바로 작동하네요. 효과는 한 분이 망가뜨리더라도 꿀을 깨끗한다. 원래 일을 더 해야 되죠.
많이 무너져서 제가 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월드 장난. 어, 괜찮아. 괜찮아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아, 다 이래도 돼야 되는데. 우울하게 돼. 오. 작년에요. 크리 이랬는데. 그러니까요. 이거보다 더하고 크리 짜는 연락하셨는데. 작년엔 꿀이 좀 있었어요. 네, 네 맞아요. 근데 올해는 이상하네. 네. 내년에 또 맛있지. 그래. 맞다. 그럼 해걸려. 긍정적 사고. 어, 보형적 사고. 어? 이거 제가 할게요. 네. 오우. 세게 하셔도 세게 해도 돼요? 네. 뭐 나는 이렇게 타는 거 맞아요? 가끔씩 이렇게 저걸로 긁어내죠. 이걸로? 네. 아, 나 이 벌들한테 미안해서 이거 밀랍 많이 못 뭉개야 되는데. 어차피 밀랍 다 쳐낼 거 아니야? 저거. 응. 와우, 예. 아, 이 깊은 거는 좀 힘들긴 하다. 이거 처음에 잘 벌려놔야 되는데. 이렇게 좀. 안쪽까지. 어, 이 정도 될까요? 아니면. 아, 이 정도. 좀 더 해야 될까? 아, 이쪽을 더 해야 된다. 아, 좋다. 우와, 이거는 뭐. 여기는 다 먹었거든. 일단 이거 올리고 나머지 하나 더 줄까? 아니요. 그냥 돌려 다 쳤네, 벌써. 이게 균형이 맞아져서. 아, 무게 균형 때문에. 가벼운 걸. 얘가 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. 요새 너무 습해가지고 아침에는. 아, 근데 작은 게 좀 필요하겠다. 그렇죠. 네, 사이사이 하기 무겁네요. 그리고 네. 생각보다 엄청. 근데 작으면 네. 생각보다. 진짜 무겁네. 이게 제일 무겁네요. 돌리니까. 이것도 맛있어요? 이거? 저는 아까 숯 들어간 거 그런 것도 들어가지 마. 저는 이거 그 숯벌 제거할 때 쓰거든요. 와우. 괜찮아. 이게 이렇게 아까 한 방에 한번 뜨고 다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. 저 말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정리도 다 있어. 아, 뭔지 알아요? 네.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놓고 있는 거 있고. 근데 뭘 해도 이거보다 빨리 쓰러. 아, 그렇긴 하겠다. 좀 예쁘게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. 한 번 자르고 한 번. 이렇게 다 떠야 되는데. 이게 꿀을 많이 쓰는 거겠네. 상황이 안 맞네. 롤러가 제일 낫네.
이건 소비장 눌리겠다 진짜. 무조건 망가집니다 이거. 그렇죠. 온도가 너무 찐한 것 같다. 그래 좀 따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더 낫게 하는 거. 온도가 너무 찐하다. 내기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아. 이거 안 될 것 같아.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. 무조건 저로 올려. 이거는 아예 안 돼. 이거 뉴질랜드 가니까. 예. 이거 플라스틱 소비로 해가지고. 뉴질랜드 그냥 아예 털어버려. 저 플라스틱 소비 있어요.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. 그 한국에서 만든 거는 소비가 너무 좁아요. 근데 한국은 벌 잡이잖아요. 그러니까 벌 통마다 벌 크기가 제각각이잖아요. 그러니까 큰 벌들은 그 아예 못 들어. 이거 아까 내가 하던 거. 맛있다. 맛있다. 네. 와 이것도. 와 진짜 돼지껍질같다. 대신 거지? 아니요. 껍데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 뚫지 않나요? 이거. 아, 왜? 응. 거의 아카시아네. 거의 아카시아.